돈에는 천 원이 최야 아닌가? 돈에는 천 원이 최야 아닙니까? 최야 설정이 아마 천 원일걸요? 요거는 어떻게 뭘 열어줘야 될까요? 저거 열어주세요. 이거 세 개 다 누르면은 이쪽이 열리려나? 알량촌의 영패를 얻었습니다. 이 영패도 무조건 얻어줘야 돼요. 촌장이 말하던 검은 갑옷을 입고 있는 자의 부인이 당신인가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부인... 촌장한테 말 안 걸고 왔나 보니까. 전 지우리 마을에서 온 루나라고 해요. 물론 미혼이고. 미혼이래요? 우연히 이곳을 발견했나 보군. 상황을 보니까 영패를 찾은 것 같지는 않고. 당신들도 영패를 찾고 있었나요? 그래요. 그런데 루나 형은 왜 영패를 찾고 있는 거죠? 촌장의 집안에서 영패를 찾는 것이 전통이기 때문이에요. 지우리 마을이라고 했나요? 네. 누가 그런 소리를 하지?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영패를 찾아야 하는데. 실은 우리가 효양촌의 영패는 갖고 있는데. 정말이에요? 볼 수 있을까요? 그러지. 자, 여기. 반드시 보답을 할 테니 영패를 저에게 주면 안 될까요? 그건 힘들겠는데. 다짜고짜 달라고 그러죠? 저에게는 그 영패가 반드시 필요해요. 마을로 가서 반드시 보답을 해드릴게요. 뭐든지? 뭐든지 해주겠다는 거. 띠용? 상당히 중요한 살러 왔다는데 때리죠?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자, 받아. 협박당해가지고 결국은 넘겨줍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러면 저희 마을로 같이 가지요. 그래. 알았어. 같이 가자. 자, 마을로 같이 갑시다. 겁없는 녀석들. 일부러 나를 유인하기 위해 알량촌의 명패를 가져가라. 가져가라. 이 슈달은 어디에 있냐? 그리고 넌 누구지? 우스자이죠 이제. 암흑의 칠기사 중에 한 명인 데키킨톤. 한 주먹감도 되지 않는다고 네 녀석이 말했나? 정말 겁없는 녀석이군. 사부님께서 그 얘기까지 하다니. 여자를 인질로 삼아서 겨우 가다 마을을 도망친 주제에 기사는 무슨 기사야? 뭐시? 별로 살고 싶지 않은가 보구나. 저번에는 청우라는 놈 때문에 그랬지만 이번에는 어림도 없다. 공격하라! 공격하라! 자, 일단은 얘로 시작을 해서
와, 막았어, 막았어. 가리가리 잘하면서 아 좋았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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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이거 한 번만 삐끗하면 죽죠. 아! 센데? 저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그때 처음 할 때 여기서 좀 고전했던 것 같아. 여기서 좀 고전했었거든. 여기서 기적의 물약을 제가 써버렸었는데 그때 싸우기 힘들어가지고 기적의 물약을 제가 써버렸었거든요. 기적의 물약을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은 돌아가자. 일단 덱킨토하고 싸우기 전에 레벨업. 덱킨토하고 싸우기 전에 레벨업을 끝까지 찍고 가자. 그래야지 그냥 싸우기 전에 솔직히 말하는데 두 방 맞을 수 있으니까 힘들 것 같고 레벨업을 해야 돼. 청우관한테 도움을 요청하자고요? 기다려봐. 일단 여기 빠져나가. 일단 여기 나가자. 나가서 일단은 사부님한테 얘기 좀 듣고 올게요. 사부님한테. 사부한테 말을 안 걸 것 같거든요? 사부가 아마 여기 바로 전 마을 촌장일 거예요. 촌장. 전 마을 이름이 뭐였지? 그래, 안량마을. 네, 안량촌 촌장이에요. 들어가는 거 아니야? 촌장 못 가니? 일단 레벨업. 저기요? 딸꾹질이 나오냐? 못 돌아가는데요? 아, 왜 그래? 마 한번 벗어나면 못 돌아와? 못 들어가? 또? 또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도대체 누가 이딴 식으로 총 안 들어놓은 거야 도대체? 마을로 못 돌아가요. 자, 일단 얘로 밀어주고 밀고.
못 돌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 가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곳을 발견했나 보군. 일단 누나 얻어주고. 그래요. 요 앞에 바로 이제 집안에서 영 지율이 네 누가 아버님께 어떻게 상대하기 전에 일단 저 실은 우리가 정말이에요. 그러지. 저 그건 저에게는 그 영 어때 필요한 질러대죠 막. 상 정말. 자, 마을로 같이 가져가는데 이제 요 앞으로 나가면은 바로 보스전이거든요. 보스전을 하기 전에 일단은 과일 두 개 먹어주고요. 아이템 사용. 이거 마법 기술 하나 배워주고 그리고 과일 하나 먹고. 마법책도 써줄게요. 마법책 써주고 그리고 얘도 하나 먹어주고 건법 기술 하나 먹고 마검 기술은 아직 먹지 말게요. 네. 영패는 싸지 않다고. 자, 이렇게 해놓고 보스를 한번 잡으러 가봅시다. 이 슈달은 어디에 있니? 아무개 사부님께서 그 얘기까지 하다. 왜시? 자, 여기서 일단은 얘로 시작을 해서.
왔다.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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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됐고요. 이슈다를 내놔라. 왜 그녀를 데리고 간 거니? 애림 없는 소리. 애림 있는 소리. 이슈다는 우리에게 쓸모가 많다. 지금은 아마도 암흑의 7기사 중 한 명, 아니 8기사 중에 한 명이 됐을 겁니다. 이슈달의 실력이면 충분한. 무시. 도대체 그녀를 어떻게 할 작정이냐? 내 첩으로 삼을 건데. 내 첩으로 삼을 건데. 바다 마을의 영패를 얻었습니다. 죽었죠? 더 이상 어떠한 얘기도 들을 수 없을 것 같고. 첩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죽어버렸죠? 아무 기사놈들 가만두지 않겠다. 아무 기사놈들 가만두지 않겠다. 자, 이제 혼쭐을 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혼쭐을 내줘야 될까요? 자, 일단은 아무 기사로 혼쭐을 내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일단 뒤로는 못 가죠. 일단은 요 안에 아이템이 있나 없나 이렇게 잘 보면서 그죠? 치료약 두 개. 마검 기술 아이템 그렇고. 와우, 이쪽이 감히. 마음 기술 트리거도 쓸 수 있지 않나 라고 하셨는데 그런가요? 마음 기술 트리거도 쓸 수 있어요? 마음 기술 이거 근데 주인공 얼굴로 나와있는데요? 주인공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쪽에는 뭐 아이템 없겠죠? 네, 이쪽에는 아이템 없는 것 같고. 알 수 없는 지팡이를 얻었습니다. 그래, 이런 거 얻었어야 됐어. 이런 거. 네. 알 수 없는 지팡이 뭔가 나왔죠? 준비 장치. 알 수 없는 지팡이 이거 띄워두고요. 잠깐만. 힘든데 오늘은 여기서 쉬어가는 게 어떨까? 이 자식 탭댄스만 추면서 뒤에서 탭댄스만 추는 놈이 여기서 쉬어가지. 아무래도 영패 때문에 온 것 같아. 두 개 하느라 힘들어요? 굉장히 아끼던 물건 같던데 알지도 못하는 여자에게 그냥 주다니. 설마 아저씨 저 여자에게? 오해하지 말게. 영패를 찾는 이유를 얘기해 줄 수 없나요? 의외로 자네도 그것에 관심이 많은 것 같고. 글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야 잠깐만,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거 아니니? 나의 아버지는 이 대륙에서 손꼽히는 마법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강력한 마법을 배우기에 금지된 고대 서적을 보게 된 거야. 고대 서적에는 사악한 마법과 파괴의 마법이 굉장히 많았지. 금지될 수밖에 없는 책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책에서 영패에 관련된 내용을 보셨지. 영패는 어떤 강력한 힘이 숨겨져 있다더군. 강력한 힘이 숨겨져. 아버지는 다른 사악한 마법들을 제치고 서서히 영패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지. 그에 대한 비밀을 풀기 위해 아버지는 여행을 떠나게 됐고 가끔 소식이 오긴 했지만
어느 날인가부터 소식이 끊겨졌네. 아버지에게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이 분명해. 난 아버지의 행방을 찾기 위해 문제가 되었던 영패를 찾게 된 것이지. 실제로는 나도 영패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를 모른다네. 그런데 루나의 영패를 구하는 이유가 조금 이상해. 지우리 마을에는 그런 전통은 없어. 루나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조금 의심스러워. 루나의 아버지가 좀 의심스러워. 아, 그런 거군요. 자넨 계속 우리와 함께 갈 텐가? 괜히 엉뚱한 일에 휘말리는 것 같은데. 아, 글쎄요. 힘들긴 해도 전 이 생활에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자, 날이 밝았으니 이제 다시 길을 가볼까? 그러죠. 아래쪽으로 가면 저희 마을이 나와요. 어서 가죠. 아래쪽으로 가면 마을이 나온다고? 야, 기다려봐. 야, 마을 가기 전에 아가씨 잠시만요. 예, 바로 이동이 돼버리네요. 아무도 갑자기 날이 고난친 것처럼 아들 있다고 소개하면 예, 충격과 쇼크다. 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막 족들이 돌아다녀요. 족들이 돌아다닙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을 안에 족이 같이 돌아다녀요. 여기서도 한번 붙여주세요. 저주의 반지를 얻었습니다. 저주의 반지를 얻었습니다. 저주의 반지를 몬스터들하고 싸우지 맙시다. 돌아다니면서 아이템 소환기술 아이템. 소환기술 아이템은 그 뭐냐 루나꺼죠. 루나꺼니까 루나구나. 정말 오래간만이네. 아버지한테 들었어. 휴양촌에 놀러갔었다고. 놀러간게 아닌데. 이런거 백골드 나무 뒤에도 아이템이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녁 때 이 몬스터들이 나타난다고. 그런데 아이템 있나 없나 확인해보고. 있는 것 같죠? 여기가 촌장집인 것 같은데. 앞에가 촌장집인 것 같고 여기가 이제 물약이랑 여관. 여관에 혹시 템 주실 거 있나? 없는 것 같죠? 마을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평화로운 마을인데 해치지 말라고 하셨는데 마을들은 솔직히 말해서 백해 무익하지 않습니까? 해쳐야 되는 존재 아니에요? 없애버려야 되는 사악한 존재자 아니에요? 냅두면은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잖아요. 그래서 자, 촌장님 집에 들어가면은 이제 아마 이벤트가 진행이 될 거예요.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영패는? 이분들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영패는 이분들의 도움으로 얻어낸 거예요. 고맙소요, 여러분.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보시오. 들어줄 수 있는 한 해드리겠소. 어서 얘기하세요.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영패를 구하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별다른 목적은 없어. 단지 그것은 우리 마을의 전통일 뿐이요. 친아빠가 아니래요. 친아빠가. 이 마을에 대해서는 친아빠 아버지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패를 구하라는 전통이 있다는 얘기는
처음이군요. 남의 집안일에 참견하지 마시오. 전 단지 영패를 구하는 이유만 알고 싶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시오. 안 그러면 마을 사람들을 불러 마을에서 쫓아낼 테니. 갑자기 막 내가 화내죠. 의외로 흥분하는 영패를... 전통이 아니면 아는 거지 왜 그렇게 흥분을. 그러니까 전통이 아니면 아는 거지. 시끄럽다 루나. 이들을 쫓아내라. 저 잠깐 밖에서 얘기하죠. 밖으로 다 쫓겨났죠 일단? 넌 지금부터 내 딸이 아니다. 오늘은 조금 흥분하셨나봐요. 냉정한 아버지가. 친아버지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머니가 얘기해 주셨어요. 친부모님들은 내가 어렸을 때 모두 돌아가셨다고.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얼마 전부터 행방불명이에요. 하지만 아버님은 일이 바쁘다고 한마디로 정체불명의 사나이야. 어쨌든 그는 보통 촌장 같아 보이진 않아요. 어째서지? 그의 손을 유심히 봤더니 굳은 살이 꽤 많더군요. 어떤 무기를 오랫동안 사용한 흔적이죠. 자, 뭐 어떤 무기를 오랫동안 사용한 흔적이 있대요. 그러면 다시 들어가가지고 얘기 들어봐야겠죠? 다시 못 들어가네요. 다시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못 들어가면은 자, 이런 식으로 혼내주고요. 아마 여기로 가면 이벤트가 일어났나? 아닌데? 어디로 가야지 이벤트가 일어나더라? 잠을 한번 자야 됐었나? 잠을 자면 될 거예요. 잠을 잠자면 이벤트 일어나서 일단 잠을 한번 자볼게요. 세이브하고. 저 촌장님께서 뒤뜰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 얘기가 계시다면서. 이런 야밤에 할 얘기나. 어떻게 하겠나. 일단은 가보는 것이 좋겠군요. 너는 이만 가봐라. 아, 예. 영표로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에게 특별히 도움되는 것은 없지. 하지만 그분에게 방해가 되는 것은 놔둘 수 없다. 당신도 암흑의 기사인가? 잘 알고 있군. 이슈달을 어떻게 한 거지? 도대체 그녀는 어디에 있어? 이슈달? 맨손으로 싸우는 그 무식한 여자를 말하는 거군.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미 우리의 꼭두각시가 됐으니. 이 나쁜 놈들. 우리 노예가 옷 안에 갑옷을 입고 노예가. 있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여길 빠져나가기는 네. 힘들겠군. 체면으로 내 노예를 만들었어. 역시 눈치는 빠르군. 영패를 찾아준 것은 고맙지만 당신들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 여기가 너희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루나의 어머니처럼. 역시 이 녀석의 짓이었군. 하지만 과연 혼자서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나? 혼자서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나? 언데드, 이 정도면 만족하겠지. 공격하라! 공격하라! 엄청 많이 나왔죠? 쟤네들하고 싸워야 돼요. 하지만 우리 김갑판이 있으면은 이길 수 있죠. 김갑판으로 왔다가 혼내주도록 합시다. 일단 얘로 시작해가지고 얘로 시작해서 이 사람만
잡았는데 아쉽다. 아씨. 아 아깝다. 이거 네 자잖아요. 자면 회복이 안 되고 그냥 시작이 되네요. 네 회복이 안 되고 그냥 시작이 되니까. 그냥 해도 돼. 최대한 본스를 빨리 잡는 거를 어떻게 네, 생각을 일단은 합시다. 여자는 무한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 뭐 소환하는 여자애는 무한도 안 들어가요. 우리에게 특별히 도움되는 당신도 잘 이슈달 어떻게 하는 거지? 이슈달 빠르게 호단에 역시 눈치는 빠르군. 역시 이 녀석의 지식. 언제 되지? 그치 여자를 잡으면은 보스 잡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여자 잡기가 힘드니까. 아, 이걸 막는다고? 조심해서. 아, 쟤 막는 것 때문에 미치겠네. 아, 야, 막지 좀 마. 아, 제발.
여캐를 먼저 잡아야 되나? 예. 여자를 먼저 잡아야 되나? 와, 이거 그냥 때려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데? 예. 그냥 때려서는 답이 안 나오네. 와, 진짜 아까운데. 이런 약 어떻게 일단은 바로는 지금 기술 레벨을 안 올려놔가지고 스킬 레벨을 안 올려놔가지고 별로 쓸모가 없어. 영표로 우리에게 특별히 도움된 당신도 다 얻고 나서 스킬 레벨 이 슈달을 어떻게 한 거지? 이 슈달 오다 그러니까 캐릭터들 다 얻고 역시 눈치는 빠르군. 역시 니 녀석의 짓이었군. 언데드 제가 이거 일요일날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잖아요. 아이디어 올 것 같아. 다시 하는 거 뭐냐. 바론의 레벨이, 스킬 레벨이 3일 때 보안품부를 쓸 수 있어요. 애들을 다 업고 나서 레벨을, 스킬 레벨업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 3 레벨 딱 유지할 수 있어. 다시 하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4렙 찍고 오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보니까 너무 피가 안 단다. 피가 너무 안 달아가지고 아 쟤만 자, 쟤만 잡을 수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어딨어? 어디로 나가야 되더라? 잠깐. 아무래도 그러는 게 좋겠군요.
잠깐 레벨업 못하는데요? 어떡하죠? 진짜 어떻게 게임을 이렇게 만들어놨지? 그러면은 네, 어쩔 수 없죠. 그냥 싸웁시다. 심지어 여러분들 피해복도 못해요. 진짜 너무한 게임 아니에요. 자면은 자고 일어나가지고 피해복이 돼 있어야지. 이런 약을 네. 어떻게 일단은 피해복도 안 시켜줘. 너는 이 진짜 영표로 우리에게 특별히 도움되는 당신도 잘할 이슈달을 어떻게 하는 거지? 이슈달 오단에 그냥 역시 눈치는 빠르군. 역시 이 녀석의 지적. 여자애하고 싸우는 동안 제가 어떻게든 열심히 해가지고 잡을 수밖에 없겠네요. 이 장면 어디선가 본 것 같다고요? 착각했군요. 진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꼬였네. 일단은 너는 이 영표로 우리에게 특별히 도움되는 당신도 잘 이슈달을 어떻게 한 거지? 이슈달 보다 역시 눈치는 빠르군. 역시 이 녀석의 짓이었군. 언데드 아 열받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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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열심히 때리는데 안 죽어. 일단은 제발 너는 부탁이야. 제발 죽어줘. 무슨 거야? 안 되겠지. 들이 도움되는 당신도 암흑의 기사인가? 오렌지 제도의 여행을 마치고 지우와 친구들은 오랜만에 지우의 고향인 태초 마을로 돌아가고 있었다. 태초 마을이야. 이제야 도착했어, 피카츄. 어때 토게피? 나도 기분 좋지? 여기에 그 유명한 오박사님 연구소가 있다니. 우와! 드디어 오박사님을 만날 수 있다. 신난다. 잘할 이슈달을 어떻게 하는 거지? 이슈달. 아니요. 고단해. 역시 눈치는 빠르고 역시 이 녀석의 짓이었군. 한국인의 정신 뭡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태권도, 갓권도로 왔다가 아 제발 좀 빨리 가라고. 아니 너 왜 일단은 너는 이만 영표로 우리에게 특별히 도움되는 것. 당신은 여자를 잘 알고 이 슈달을 어떻게 하는 거지? 여자랑 이 최대한 오래 싸워줘야 돼. 그래야지 고단 할만할 거야. 역시 눈치는 빠르군. 역시 이 녀석이 지셔. 언제 뉴스한테 딜을 넣느냐가 중요해.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아하! 잡았다! 와. 이것이 바로 바이슨의 힘인가? 바이슨 너무 얕잡아 봤어. 와, 진짜 좋은 캐릭이었네. 긴가판 진짜 좋은 캐릭이구나. 와. 와, 깼다. 와. 이 휴달이 있는 것을 말해라. 아, 깼어.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갓본부. 여러분들, 태권도를 의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알았죠? 지우리 마을의 영패를 얻었습니다. 효양촌의 영패. 누구냐? 누구냐? 어떻게 이런 일이? 아, 누나야. 아,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다 지켜봤으니까. 무슨 일이야, 이거? 뭐야? 아이, 촌장님. 저들이 그 놈에 피가 묻어 있어. 저들이 촌장님을 죽였다! 죽였다! 오해요. 그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촌장이 아니에요. 아, 아무리 친아버지가 아니라고 하지만 어떡해. 세상 말세다 말세. 저들을 죽여 촌장님의 복수를 합시다. 복수합니다. 자, 빤스런해버리죠. 네, 바로 도망가버려요. 누나야, 앞으로 어떻게 할 텐가? 저도 아, 그럼 위험할지도 모르지만 일단 우리와 같이 여행을 떠나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가다 보면 좋은 곳을 발견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진짜 촌장 죽었겠죠, 이미? 그곳에 정착하는 것이. 고마워요. 그렇게 하겠어요. 자, 일단은 세이브. 이겼으니까 세이브하고요. 일단 루나도 팀에 들어왔냐? 루나 들어왔죠?